우리가 영가들을 전도하는 전도 기도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또 내일도 밥 먹을 거 아니냐고. 우리들 생이라고 하는 게 전생이고 그 전생이고 한량없이 많은 전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업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영가를 전도한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그 영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의 그 수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시작했다 특별한 그런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한량없이 많은 이제 그러한 시기를 두고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천도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벌써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동안에 일찍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기회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제 영가 천도를 하는 것이어서 이 먼저 가신 분들이지만 먼저 가신 분들 중에는 결국은 내 자신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작년까지는 위패를 쭉 이렇게 앞에 모셨죠. 이제 큰 판을 대가지고 판을 댔는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주지 스님과 이게 스님들이 전부 이제 의논하셔서 이것을 이거 천도가 되어지면은 천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반야 용선을 타고 일로왕 보살의 그 일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안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로 나아간다고 하는 근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야 용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그 안에다가 그저 같이 이제 모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반야용선, 반야용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잘 만들었네요. 근데 설마 입에 타고 간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어차가 이것은 우리가 마치 그 부처님을 모셔서 과거에 부처님의 그 참 그 정진하시는 모습, 부처님의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그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서 모시는 것. 이것은 그 부처님이 그대로가 마치 그 부처님 현신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징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우리들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참 상징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은 거기에 예경을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그러한 깨달음과 부처님의 그러한 그 가르침과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큰 지혜와 부처님의 방편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근데 그러한 상징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반야 용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상징으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야에 의해서 우리가 참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형상이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가를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에 동참이 되어지고 전도에 좀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됐을 때는 전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한 마음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도가 좀 진행되어지고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 그런 환희심이 우러납니다만은 환희심은 억지로 낼 수는 없지요. 자, 억지로 낼 수 없는데 환희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예,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안심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환희심을 낳도록 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것이 곧 내 공덕이 되어지고, 또한 동시에 영가의 공덕이 되어져서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불국토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 또 안심하는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영가도 또한 안심하고 영가도 감사해야 하고, 영가가 감사한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또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 극락세계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마음에 불편한 것을 생각한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영가도 불편합니다. 영가도 불편하고 영가도 불만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은 영가를 전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그대로가 영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불을 할 때는 모든 생각을 지워라. 과거의 생각도 지우고, 미래의 생각도 지우고, 현재 일어나는 잡다한 그런 생각도 다 지우고, 오로지 지장보살 일념으로, 지장보살이라는 그 일념으로 기울여져야 된다. 자, 문제는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잡념을 안 일으키려고, 잡념이 일어나라고 원하는 건 아닌데 잡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그동안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왔고, 우리들의 삶이 또한 복잡한 그런 사회,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생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럼 저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우리는 일념연불이다. 일념연불이 되어져야 일심연불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일념연불이 되어지는 데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서 그 잡념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려서 중이 돼가지고 참 그렇게 잡념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잡념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참 무던히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참 그것이 참 지워지지 않는, 마치 동지딸 팥죽들, 팥죽 끓여봤어요 여러분들? 팥죽 끓여, 팥죽 끓을 때 볶음이 여기저기서 올라오죠. 볶음. 마치 꼭 그렇게 우리들 잡념이 일어나는 게 꼭 그 모습 같아가지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실제 이제 뭐 그래서 참 유학까지도 가고 했었습니다만은, 정작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그 경전들, 이게 선에 관한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사라진다 이래서. 그럼 뭐를 보면 사라진다 했는가? 아니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참 지장보살 일념으로 가고 싶은데, 그 일념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불쑥불쑥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냥 생각을 억누르서는 그것은 계속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 말씀이 아주 간단해요. 보면 사라진다 이랬어요. 보면 사라진다. 그럼 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뒤에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본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또 그것은 우리말로 번역되어지고 혹은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이 번역어가 뭔가 하고 그걸 찾아보니까 그것은 사티라고 하는 파리어를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본다, 관한다 이렇게 했고,
또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또 이제 그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티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요즘에 또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실은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그 뭐 어려운 그 논리가 아니에요. 알아차림 한다고 그러면 뭐 이걸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나? 뭐 본다 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지극히 간단해요.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잡념이 일어났다 하고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잡념이 일어났구나. 근데 일어났구나 하는 것은 벌써 이제 과거형이 되죠. 그럼 그것을 더 지우는 방법은 뭐냐? 그냥 잡념. 내 마음속에 잡념이 생겼다. 잡념. 두 번만 해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에게 배기 싫은 사람이 있죠. 예? 미운 사람이 있죠. 근데 미운 사람 분명히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 그럼 그 미운 생각이 불쑥 일어나. 했을 때 아 내가 미운 생각 일어났다. 미운 생각 일어났다. 이렇게 미운 생각 하고 다시 이제 지장보살해. 그래서 꼭 지장보살이 아니라 또 혹은 중에는 또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 화두에 진절. 또 혹은 또 뭐 관세보살 하시는 분은 관세보살 돌아와.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처음에는 그 내 마음가운데 잡혀있는 그런 그 이 농도, 저장되어져 있는 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적게 걸리기도 하지만 웬만한 것은 세 번만 하면은 사라져요. 아주 미워가지고 아주 미운 보살님들한테 아주 그런 미운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주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옆에서 보면 그냥 패서 어떻게 패대기 치고 싶은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이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했어요. 아침 시작을 해가지고 낮이 되고 점심 때가 되고 저녁 때가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에 매달려서 자꾸 이제 참선을 하면서 또 그 생각이 떠오르면은 또 미운 생각이 떠올랐다. 또 생각 또 접하다 보면 또 미운 생각이 일어나.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또 3시에 나왔습니다. 3시에 전에 와서 이제 참 그 선방에서 참선하려고 또 앉았는데 다 지그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확 짜증이 날라 그래. 이것이 왜 안 없어지나?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잡념이 되자 분노가 일어났다. 분노.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러고 잠깐 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쭉 이렇게 참 그 이 선일념으로 이렇게 되어지다가 불쑥 그 생각이 다시 일어났어요. 불쑥 일어나는데 그 미운 생각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미운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그 일이 일어난 원인과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과 결과는 나한테 그렇게 참 그 나를 화나게 한 것이죠. 결과는. 그래서 원인과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통찰이 되어져. 그래, 통찰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불쌍해져. 뭐, 그 사람 생각나서 미워지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어리석어서 결국은 이런 행동을 한 것이구나.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 그것이 아주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움이 사라졌어. 그 사안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것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민의 정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사안들이 이렇자 그 전부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이제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몇 사람 작당을 해서 그 짓들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뭐 밉다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준 그것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안을 다 아는 분 옆에서다가 아 이거 스님은 속도 없어 그렇게 보고 오게 웃으면서 되게 이야기하여 그러더니 내가 원래 속이 없다 이제 그렇게 속이 싹 없어졌다. 응? 그러니까 그 속이라는 건 뭘까? 그 안 입고 온 속, 빚고 오는 속, 어? 화내는 속, 그 속이 싹 비어졌어. 응?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지장기도 하지요. 지장기도 하는 동안에 지장기도 하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 온갖 생각들이. 그 생각들은 생각이 안 일어나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또 그 생각을 따라가도 안 돼. 그래서 그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 조금 귀찮아요. 조금 귀찮은데 특히 보살님들은 그렇게 잔생각이 많아. 그런 것 같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잔생각이 많은데 그 잔생각이 사실은 지워져야 일념이 되고 일심이 되어져. 그러니까 잔생각을 지우는 방법이 조금 귀찮아도 그렇게 조금만 노력해봐요. 사흘만 노력하면 상당한 것이 지워져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지금 현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죠. 뭐 춥다, 덥다, 뭐 배고프다, 또 뭐 하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또 아름다운 꽃이 보였다, 미운 모습이 보였다 하는 이런 그 오관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 감각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 이것이 저장되어져서 기억으로 남는 것, 이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식이한. 그러니까 그 식을 때 육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 이제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곳에서 저장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만화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고쳐지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막 음식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어렸을 때는 좋아하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싫어질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싫어하던 것 나이 들면서 좀 이것은 이제 먹어야 된다 하니까 또 쉽게 먹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좋아하기도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들이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있어진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바뀌어져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이 어렸을 때 무슨 그 험한 일을 당한다든지 험한 걸 봤다든지 하면은 그게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그것이 이때 우리 삶을 상당히 지배를 해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되어지는 그 경계는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제7식이라고 그래. 제7식, 그건 만화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거의 많은 경험들, 우리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런 경험과 들은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혹은 또 뭔가 간접적으로 책을 본 거라든지 해서 그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그것이 쭉 만화식에 저장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는 흔히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만화식에 있는 이제 그 소위 그 트라우마라고 불려지는 그것은 지금 현재의 과학이나 지금 현재 무슨 심리학이나 여기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것은 다만 우리가 염불을 하고 염불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만화식에 있는 그런 그 소위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지우기가 왜 어렵느냐?
거기에는 전생의 기억이 작용을 해. 그냥 우리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8식이라고도 하고 아리아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리아식은 전생의 기억까지를 저장하고 있는 걸. 전생의, 그 전생의 기억까지도 거기에 저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전생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 생에, 내 현재 삶 쪽에서는 그런 경험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거나 염불을 열심히 잡니다. 아주 일념으로 해서 적어도 이제 일심염불이 되어지고 하는데, 일심염불이 되어졌을 때도 문득 그런 그 과거 어떤 거, 기억 같은 것이 떠올라서 나를 혼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을 잘 더듬어 보면은 그것은 벌써 금생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나가 참 그 일념연불이 되고 일심연불이 되어지면은 딱 전생의 기억들, 전생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지는. 근데 이제 간혹 이 정신이 좀 헷갈려 가지고 전혀 무슨 꿈꾸는 걸 가지고 그것을 전생의 기억이라고 해서 전생에 뭘 했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은 지 욕심에서 나온 이야기고, 네? 그것은 지가 그것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말은 맞죠, 깨달은 분이죠.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 불교라. 그래서 항상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바르게 그것을 잘 보고 아는 것. 이것이 그냥 그 깨달음이 조건이다. 근데 이제 그 이 소위 그 삼매라든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쭉 이렇게 그 생각이 쭉 이렇게 왜골수로 되어지는 그런 경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보거나 뭐 소리를 듣거나 하면은 그것이 이제 무슨 뭐 어떤 다른 세계에서 오는 소리처럼 혹은 또 어느 깊은 경지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은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것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 있음이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아주 기본적인 길이고, 또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들의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과거에 참 불교와도 인연이 없었던 분들까지다 또 모든 그 영가들을, 나하고 인연이 있는 모든 영가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업장이 맑아지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업장이 맑아져야 그분들이 부처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영가 전도 기도의 정신이고, 전도가 또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다. 업장이 소멸되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참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근데 영가 천도가 되어지려면 그렇게 업장이 맑아진, 또 인연이 좋은 인연이 아주 맑은 인연이 닿아져야, 업장이 맑아져야 좋은 인연, 맑은 인연이 나에게 좀 다가서 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 업장이 맑아지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참 일심으로 염불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 항상 이 통찰하는 관이라든지 견이라든지 하는 말들을 전부 저희 모아서 이렇게 통찰이라는데, 그 통찰이 되어지는, 통찰하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찰이 바로 되어지는 그 통찰의 지혜를, 그것을 반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가 전도할 때 이렇게 반야선을 만드는데, 반야 용선이라고 그러죠. 용이라는 건 동물 중에 제일 참 영특하고 제일 사나운 동물이야. 그러니까 반야로 무장되어진 용이다.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장군이 고해를 건너서 참 부처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설정이 이제 형성되어지는데, 그 반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실을 보는 지혜다. 하지만 진실을 보는, 그 진실이라는 게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거기에 진실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진실로서 쓰지를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이나 분노나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이 바르게 진실된 것을 보지 못한다. 자, 이제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 그렇게 지장보살을 하든 혹은 뭐 관세음보살을 하든 혹은 화두를 들든 거기에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지우는, 내 생각을 지우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들은 생각하면은 거기에 원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또 미운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혹은 집착하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분노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이 떠오른 그것을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은 그것은 사라지는 거다. 그 업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 조금 마음가짐을 항상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화내지 않는 것은 열심히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는데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어. 그 말 들으면 마음 놓고 화를 내.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그것도 실은 내 업을 짓는 짓이야.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게. 옆에서 섭섭한 일 당했다 그러면 대번에 또 그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대때 더 분노를 해. 그럼 그 분노가 누구 업이 될까? 내 업이 되지. 그런데 또 내 친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래서 하소연 하는데 속으로 나는 엎질 수 없어 그러고는 모른 척 할 수는 나는 관심 없는 척하고 그거 안 되겠지요. 그러면 말로 위로는 해주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럴 때는 얼른 막 지장보살 딱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아야 돼. 그랬을 때 그분에게 그렇게 화난 그분에게도 위안이 되어져요. 그때 또 내가 위로의 말이 그분에게도 좀 그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화를 내서 그냥 또 대표 같이 욕하고 한다고 해서 그분의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그 흔히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이야기합니다만 또 좋은 업, 나쁜 업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좋은 업, 나쁜 업,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전부 내 마음 속에 다 있어. 내 마음 한 가지 잘 가짐으로 해서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바뀌어진다. 나쁜 인연, 좋은 인연 그 뿌리가 있는 게 아니다. 나쁜 업이다, 좋은 업이다 하는 것도 그 뿌리가 있는 게 아니다.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참 수행을 하고 하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내가 행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그러면 그것은 자연히 사라진다. 나쁜 인연, 그 나쁜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바른 생각을 항상 놓치지 아니하고 바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 나쁜 인연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인연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처님에 의지하고 그 부처님에 의지하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는 네?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 여태까지는 잠깐 이렇게 이제 일념연불에서 일심연불로 되어지고 일심연불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일심연불에서 무심연불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냐고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같이 앉아서 참선을 하고 조금 하시다 보면은 한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집중을 하면서 저게 중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랬지요. 아 스님 아시네요.
그것은 그렇게 뭐 칭찬할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 이거. 생각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 생각이 자꾸 건너뛰고 널뛰게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어? 뭐 시장도 몇 바퀴 돌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그런 생각이 빠져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에?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만나면 아, 나는 앉기만 하면 한 시간 금방 가네. 이렇게 듣고서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해. 그건 아니다, 이게. 정말, 정말 참, 1분을 앉아도 그렇게 생각을 따라다니지 말고, 응? 거기에, 이렇게 그 일념이 되어지고, 일념이 항상 되어지는 그런 수행이 돼야 돼. 자, 그렇게, 그, 일념이 되어지려면은, 일념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념이 염불이라고 써요. 증념. 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요즘에 우리 법무사에서는, 법무사 졸신님은 그런 건 안 하시는데, 이런 거 좀 보셨죠? 스님들이 법문할 때, 에? 주장자를 더 이렇게 들어보이죠. 에? 또, 지금 우리 종정 스님은 또, 이렇게 들어만 보여서도 뭔가가 잘 모르니까, 들었다가 모르면 또, 이렇게. 이거 왜 이럴까? 왜 주장자를 들어보일까요? 몰라? 주장자 들어보는 이유. 네, 이것은 조금 이제 이야기가 어려워지긴 하는데, 왜 그 증념이라 해야 되고, 왜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사티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사티를 해야 되고 하느냐.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파란 색깔이요. 그 하늘이 언제부터 파랬을까? 언제부터 파랬을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옛날 읽었던 생각, 읽었던 책을 읽었던 어떤 그 기록, 또 과거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막 좀 계산하지. 남의 소리 듣지 말고 남의 한 이야기 믿지 말아야 돼. 내가 느낀,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거지. 언제부터 팔해? 내가 봤을 때 팔았잖아. 요걸 증념이라고 그래. 예? 그럼 비슷한 질문. 소금이 언제부터 짰을까? 그렇지. 금방 알아들었지. 그거라. 그것은 내가 일어난 생각을 따라다니면 안 돼. 따라다니지 않고,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알아차림할 때 모든 것이 비워지고 바로 간다. 자, 이제 한 가지 관문을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관문. 자, 이렇게 스님이 이거 주장자를 참 희한하게 생겼지. 요 빨간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쁘지. 요런 소리 하는 것은 여러분 속이는 이야기야 지금. 자, 이렇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들어보이셨어. 예? 들어보이셨어. 뭐, 이걸 왜 들어보일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할 힌트를 주는 거라. 이것은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주장자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주장자면은, 주장자는 법을 살았다고 쓰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장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장자라 해야 돼. 그렇죠? 언제든지. 그런데 이것이 부엌에 가면 뭐가 될까? 어저께. 이것 좀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 그러면,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건 다른 게 되죠. 예? 우리들 불성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실이고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우리들을 부를 때 불성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심성이 불성이라고 그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을 뭐 주장자라고 대답해도 틀려. 그러니까 들어보이는 것은 이것은 주장자라고 해도 틀리는 대답이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해도 틀린 거다. 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있어요. 주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야.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것이 천년 가까이 2000년 가까이 없어지죠. 주장자 아닌 것이 돼. 그렇기 때문에 주장자라고 해도 틀리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해도 틀린다. 이것에 대해서 일러 봐라 하는 질문이라 그게. 근데 우리 스님들에게는 특히 그 성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라.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주장자를 살리고 그 답이 바른 답이 되어질까? 또 힌트 줄까? 안 줘. 첫 번째 한 문제는 힌트를 줬지만 두 번째까지 줘버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을 해. 아, 나 이게 너무 깨달았는가 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잡수행을 하건 이것은 선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행을 해도 거기에 좀 온갖 잡념이 다 일어납니다. 잡념이 일어나도 그 잡념과 싸우는 것이 바로 또 수행이라. 분노와 싸우는 것도 수행이라. 욕심과 싸우는 것도 수행이다. 근데 욕심이 지워지느냐 하면 욕심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좋게 잘 쓰게 만들어. 이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단히 그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장보살을 염하고 또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대중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실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데 동시에 아름다우라고 하는 건 아니다. 같이 할 때 이것이 더욱더 그 공덕이 커지고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가끔 조금 이제 힘이 좀 오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대중의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혼자서 이렇게 그 수행에 깊이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법정 스님이 저기 그 오대산 아니지만은 여수산 가까운 곳에 산중에 혼자 들어가셨죠.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바닷가라든지 높은 산이라든지 혹은 또 깊은 데 그 뭐 바위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암자들이 다 있죠. 그 암자들이 다 옛날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유암이 제일 많아요. 암자 이름 중에. 근데 이제 거기는 약간 엉터리도 있겠지만은 원효 스님이 그렇게 참 아주 진실하게 참 중국 유학까지도 이제 안 가시고 곳곳에서 그렇게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스님들이 수행하시던 그런 장소가 나중에 뒷날 이제 제자들이 쭉 이어지고 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인데 그런 그 수행들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셨던 분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함께 대중조서로 내려오고 혹은 때로는 이렇게 저자길로 나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것은 그 수행이 어느 경지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경지도 가기도 하지만 또한 대중이 함께 할 때
대중이 내 기도를 대신해 주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그 큰 참 요즘 말로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뭐 혼자들도 있었고 저기 멀리 가서 수행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와서 새삼스럽게 대중 수님들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이 참 그 해주는 그 힘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을 요즘 새롭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간혹 그 앞에 조금 그 가운데 계신 분 좀 비키라고 그래요.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간혹 이제 좀 거슬릴 뜻 없잖아요. 있어요. 뭐 염불하는 곡조가 안 맞기도 하고, 예? 또 염불하는 소리가 엄청 크던데. 예?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모습들이 상당히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속에서 아 이렇게 이것이 나를 이렇게 그 내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구나 내 수행을 시켜주는 것이구나 그럴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또 지장보살 기도할 때 가서 지장보살 더 작게 정신 집중을 한다 정신 집중을 좀 해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정신 집중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 집중하는 힘이 커져요. 제가 저기, 어느 동네 가서, 이렇게 그 수행을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로 집 뒤로 기차가 지나가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묘하게 한 7시쯤 되죠. 그럼 6시 예불 모시고 앉아서 이렇게 같이들 앉아있다 보면, 그때가 다 이렇게 집중력이 조금 높아질 만할 때라. 그럴 때 그 기차가 덜컹거리고 하면은 처음에는 상당히 화가 나요. 하필 뭐 절을 지어도 이렇게 이런 데도 절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 집중하는데 그 방해를 놓는가 하죠. 자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때 실제 내가 좀 더 집중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럼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냐? 그때는 무슨 높이는 방법은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내 그 의지로. 거기에 좀 더 정신을 집중하는. 근데 그것을 아주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상기병이 생겨. 그러니까 상기병이 안 생길 만큼. 그렇게 해서 그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그 소리가, 그 요란한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릴 수가 있구나. 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집중이 되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 그 집중이 한번 또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조금 뭐 박자가 어긋나거나 뭐 하는 거 그거 뭐 탓하지 말고 아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시켜주는구나. 그렇게 알고 오히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감사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더 집중을 하면 그 집중이 이제 자꾸 이제 깊어지고 자꾸 그 집중하는 힘이 커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게 기차 소리가 안 나도 그 집중이 되어지고 그 집중이 뭐 이게 한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실 스님이나 현재 또 성철 스님의 30년 장좌부를 하셨다는 것은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1시간이 되어지고 한 2시간쯤 되니까 나도 장좌부를 하기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장좌불을 하면 여러분들 놀래겠지. 네. 근데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장좌불화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통찰력이라든가 이게 집중하는 힘과 통찰력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느냐 한눈에 원인, 과정, 결과 그래서 한눈에 탁 들여다보는 그렇게 원인, 과정, 결과 볼 때 거기에서 바른 게 보인다. 바르게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칭찬한다고 해 하지 말고 그저 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조용히 들으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지가 그게 보여.
또 야단 칠 소리도 자 들어보면 그것도 보이게 돼 있고. 이제 그래서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게 바로 반야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염불하는 것이 왜 염불해서 그제 참 부처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지고 염불함으로 해서 부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염불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집중력과 소위 그 삼매입니다. 집중력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런 동찰력이 깊어지면서 그 힘이 우리 부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고 또 혹은 이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연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꼭 염불하시면서 그 생각들에 끌려가지 말고 또 생각들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 이것은 그 생각이 일어난 원인이라든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 이유 이런 것 생각할 필요 없고 생각이 일어난 그것만을 딱 알아차리면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만 하시면은 여기 매일 기도 나오시는 분 계실까? 없고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 일주일에 한 번 다 한다.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도 한 3주만 그렇게 계속해봐요. 그러면은 바로 그 아주 그 집중된 시간이 다만 10분만 돼도 그 10분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것을 정말 이렇게 평생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좋은 그 기도를 잘 성취하시도록. 자, 이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